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2년 정도가 지났고요. 제 일상의 일부를 잠깐 올렸는데, 구독자 6,000분이 격렬하게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조만간 1만 분, 그리고 10만, 궁극적으로는 100만 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6,000분 기념 영상을 가볍게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장미를 증식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삽목, 휘무지, 취목, 접목 등이 있습니다. 삽목, 물삽목, 휘무지는 이미 제 영상에 여러 차례 올린 적이 있고요. 취목, 즉 공중뿌리 내리기는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찔레 한 그루에 여러 품종의 각기 다른 색상의 장미 접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절기니까 눈접으로 할 거고요. 공대가 되는 찔레는 바탕나무죠. 새가 먹고서 야산이나 들에 많이 퍼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기가 너무 쉽고요. 접수는 눈 하나면 되는 거니까 근처서 확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미 품종으로 접목을 할 거고요. 덩굴성 장미는 이번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입수를 냉장 보관 3일째 했다가요. 2시간 전에 꺼내 놨고요. 여기 보이는 요 찔레나무에다가요. 접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디마디에다가 눈접을 하겠습니다. 장미가지가 8가지입니다. 요게 그러면은 8가지 품종이 되는 거죠. 커트카를 새 거로 갈았고요. 유막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알콜솜으로 닦아주고요. 천장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 그런 거, 부패균, 그런 것 때문에 닦아줍니다. 눈접 중에서 삭아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접목하기 좋게 잎을 띄어내고요. 그리고 가시도 조금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부위에 칼집을 냅니다. 대각선으로 들어갔고요.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에 약 1cm나 1.5cm 정도에서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조심할 게 목질부까지 붙여가지고 깎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목질부가 붙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접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질부를 붙여서 제조를 해서 끼워 넣으면 됩니다. 네, 근접으로 보시겠는데요. 대각선으로 내려갔고요. 위에서부터 해서 목질부를 붙여서 깎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띄어낸 거고요. 요 위치에다 똑같이 접수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끼워 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 45도에는 무조건 맞게 돼 있고요. 좌우측에 형성킹이 있는데 이 파르스름한 그 껍질하고 이 목대 하얀 거의 그 사이가 형성층 부름켜입니다. 그 부름켜를 좌측이나 우측에 한 군데를 정확히 맞춰 주면은 접목 활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은 무조건 맞는 거고 좌측 우측 다 맞으면 100% 좌측이나 우측 중에 어느 한쪽만 맞춰도 삽니다. 원리 아셨죠? 네, 접수 조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잎을 떼어내고 입자루만 남겨도 됩니다. 그리고 전부 떼어내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입자루를 하나 남기고서 하겠습니다.
입자루를 남기는 주된 이유는 열흘 정도 지나면은요, 입자루가 떨어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접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붙어 있어도 톡 쳐가지고 떨어지면은 접목 일치가 되는 겁니다. 톡 쳤는데도 안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100% 죽은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45도 들어갔고요. 45도. 목대도 45도로 깎아 내려갔었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45도 들어갔고, 위에도 45도 들어가서 거의 수평으로 해서 깎아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목질부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요걸 갖다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접목법입니다. 만들어진 접수를 끼워 넣겠습니다. 요때 요 절단면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화상을 입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운 날에는 인간의 온도가 37도 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자, 끼워 넣어 볼까요? 보이시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면 딱 걸쳐지게 되어 있어요. 네, 뭐 좌우측이 또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좌우측이요. 여기 보시면 아주 정확히 맞았으니까 그대로 두고서 테이핑을 합니다. 근접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단 부분 잘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좌우측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테이핑을 합니다. 네, 테이핑이 끝났습니다. 네,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품종에 하나를 더 하는데요. 이번에는 입자루를 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자루 떼는 거요. 네, 그대로 강제로 이렇게 손으로 떼면 되고요. 강제로 떼어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5도 들어갔고요. 아예 날려버려도 됩니다. 짧을 때는. 45도 들어갔고, 위에서부터 45도로 해서 깎아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목질부 붙었고요. 이 상태가 됐습니다. 45도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위에서 45도로 해서 또 깎아 내려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깎아진 거 확인됐고요. 이거 버리고, 그리고 접수 조제한 걸 끼워 봅니다. 조제한 접수를 바탕나무에 끼워 놓습니다. 네, 하단 좌우측이 맞았습니다. 네, 그대로 테이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요게 네, 테이핑을 하는데요. 요거 눈을 덮어도 됩니다. 눈을 덮는데요. 한 바퀴만 딱 덮습니다. 한 바퀴만 덮으면서요.
테이프가 좀 강한 테이프는 요 눈 있는데 약간의 상처를 내놓습니다. 눈은 손상이 없을 정도로요. 살짝만 상처를 내놓고 그리고서 티핑을 해줍니다. 딱 한 바퀴만 합니다. 한 바퀴. 됐습니다. 네, 여기 한 가지에 한 품종 두 개를 해놨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해놓겠습니다. 네, 접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된 거는 아그로 광 테이프 4분의 1 잘라서 한 거고요. 7cm 짜리를 4분의 1로 잘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표시가 나는데 눈까지 완전히 싸맸어요. 한 바퀴나 두 바퀴는 바로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접목을 해 놓은 부위가 8품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해 놨으니까 어느 한쪽만 한 군데만 사르면은 7~8품종의 꽃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외목대에서. 여기 보시는 게 지금 광분의 테이프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cm입니다. 근데 늘이면은 약 30cm 정도 늘어나고요. 요거를 이렇게 반 자르고 다시 반을 잘라서 요거 한 장 가지고 접목 부위 하나를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7cm 짜리 하나 가지고는 네 개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테이프도 있다는 거를 알아 놓으시고요. 아주 세세한 작업할 때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추천드리고요. 단지 가격이 좀 비싸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외목대 찔레에 8품종 정도의 접목을 했습니다. 품종별로 두 군데나 세 군데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눈이 나오려면 빨라야 한 달, 빠르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두 달까지도 걸리니까요.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계속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장 과정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수세 조정을 눈 나오는 대로 해줄 겁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